해인사가 화재 발생 시 민족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거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인사는 지난달 31일 주지 해일 스님을 비롯해 대종 스님과 합천 소방서, 가야산 국립공원 사무소, 의용 소방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경 판정과 주변 전각 화재 진화 등 상황 설정에 맞춰 소방 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해인사 자체 소화전을 활용한 스님들의 1단계 화재 진압과 합천 소방서의 2단계 화재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일 스님은 해인사의 소방 훈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 유산 8만 대장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심한 계획과 훈련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게 유산을 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